자, 음악 주세요. 이번 주인공은 희철. 희철이의 비밀을 쳤어. 너희 팀이 얘기할 거야. 3, 2, 1, let's go. 에티오피아. 희철이는 최근에 술을 좀 덜 먹고 감량을 했어. Let's go. Go. 희철이, hey my friend. Hey my friend. I like you. Bye. 우리랑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예전에 샤워도 하고 목욕도 같이 하면서 뻔히 알면서 맨날 거짓말만 해. 맨날 날 시체돼서 거짓말만 해. 비밀. 그게 비밀이야. 거짓말쟁이 하는 게 비밀이야. I'm liar. 오케이. 희철이는 늘 우리에게 말하지. 난 연애 따위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동생으로 만나. 연애 절대 중요하지 않아. 여자로 보지 않아. 여자로 절대 보지 않아. 보지 않아. 결국 만나고 있었어. 만났다가 헤어졌다. 만났다가 헤어졌다. 희철이 여자 만나러 갈 때 나한테 한번 전화해 줬으면 좋겠어. 비밀 치고 준다고. 비밀 치고 줄 테니까. 나만 아는 거니까. 비밀이지. 몰래 해야지. 몰래 해야지. 희철이의 오늘 비밀. 오, 예. 오늘 비밀? 아, 오늘 좀 찬성 박재범 둘이 남자 두 명 나오는데 머리하고 왔다고 짜증 냈어. 오늘 남자 둘 나온다면서 머리에서 너무 짜증난 게 나의 비밀. 오. 우리 경훈이 여자 만나러 갈 때 늘 연락 안 하는 나만 만나는 비밀. 비밀. 허, 허. 수근이. 허, 나는 동생. 얘도 동생. 쟤도 동생. 해놓고선 얘도 사격. 쟤도 사격. 쟤도 다 사격. 그게 나의 비밀. 만났다고 해. 그리고 우리 제이팍. 제이팍은 내 건강을 알아. 술 끊은 지 2주. 마지막 우리 호동 my friend my boss I like you. Yeah. 사우나 가서 늘 나에게 형님 형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비밀. Yo. 뭐야 생각지도 않았어. 들렸어? 괜찮아? Yo my friend. 저거 끝까지 와. 아. Yo one more time last time. 음악 주세요. 마지막에 농담이라고 치라고 마지막. 얘기라고 그거 다 믿는다고. Yeah, let's go. 주제는 비밀. 이번 주인공은 경훈이. Yeah. 경훈이의 비밀을 말해주세요. 니네들이 모르는 걸 내가 하나 알려주지. 얼마 전에 솔비를 만났어. 얼마 전에 솔비를 만났어. 솔비가 그러는데 제가 여태 나온 게스트 중에 제일 매력 있다고 느꼈어. 반갑다 솔비야. 기다렸어. 솔비가 그러는데 경훈이가 솔비 전시회도 가고 가끔 연락하는 사이래. 진짜? 이런 진짜? 이런 진짜로? 솔비가 되게 얘기했었어. 나도 깜짝 놀랐어. 축하해. 축하해. 아니 진짜 비밀을 얘기해도 돼? 이거 게임이잖아. 나는 늘 진심만 말하지. 우리 경훈이 얼굴도 작고 모든 게 왜소해.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호동이보다 형. 야, 나도 봤었어. 나도 봤었어. 인정. 인정. 궁금해. 야, 호동이 카메라 꺼지면 나랑 경훈이한테 와서 형님들 인사해. 야, 나도 봤었어. 야, 이상해 하지 마라. 야, 이상해. 궁금해. 어떻게 기억하지 이걸? 여여여 우리 경훈이 본인이 락커라고 생각해. 락에 살고 락에 죽는 것처럼 행동하지. 하지만 경훈이 플레이리스트 보니까 전부 걸그룹 노래. 확실한 게 하나 있어. 옛날 경훈이가 아팠을 때 내가 경훈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고 하루가 지나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 만나서 물어보니까 전화 온 거 알고 있었는데 받기 싫어서 안 받았대. 완전 힙합. 아니 그런 개인적인 걸 얘기한다고? 진짜 힙합이야. 진짜 힙합이야. 그걸 얘기한다고? 자 계속해서 찬성. 찬성이 아무것도 모를 텐데. 야,
제보를 받았어. 어? 제보를 받았어. 제보를 받았어. 캠핑을 좋아하는 경훈이. 어, 맞아, 맞아. 하지만 혼자 가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혼자 가지 않는다는 거. 좋겠어. 자, 합시다. 말해봐, 경훈. 나의 경훈이 비밀을 말해준 걸 하나씩 풀어볼게. 영철이 나한테 솔비 내가 따로 만나고 전시회장 갔다고 했었어. 사실이야. 사실이야. 그럼 내게 우리 셋이 싸우다가 기철이 그 기억 정확하게 하고 있어. 그때 호동이가 사실은 무릎을 꿇었지. 우리 진호, 진호가 나한테 그랬어. 난 락커지만 나의 플레이리스트엔 걸그룹만 있다고. 난 사실 영상도 걸그룹만 봐. 자, 다음 장훈이. 장훈이 나한테 내가 아팠을 때 나한테 고맙게 전화를 해줬어. 하지만 내가 받질 못했지. 맞아, 인정해. 장훈이의 말을 한 시간 동안 들을 자신이 없어. 캠핑을 갔다고 얘기를 했어. 하지만 내가 혼자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지. 나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누구와 함께 있으면 좋겠어. 자, 형님 학교 축제 콘서트는 힙합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왔는 걸 두 번째 왔는 동안 어땠어? 너무 재밌었는데 뭐 또 오고 싶어. 진짜? 오늘 생각난 하이라이트는? 병훈이가 호동이보다 형인 걸. 아, 오늘 나 형 처음 나와봤는데. 처음이요? 처음 나와봤는데 그렇지. 다들 너무 잘 챙겨주고 편하게 해줘서 너무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